PHL. 고등학교 애들하고는 저는 이제 챗봇을 많이 썼어요. 챗봇, 미츠쿠 챗봇, 챗봇. 채팅 로봇이 줄여서 챗봇. 애들한테, 얘들아, 채팅 로봇 구글에서 검색해서 얘하고 프리토킹을 하든지, 교과서에 있는 스피크에 나오는 대화를 가지고 하든지, 프리츠봇, 여기 앨리스. 얘가 제일 저하고 가장 인연이 오래된 앨리스. 아, 여기는 제가 챗봇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앨리스, 앨리스.pendulum.com은 채팅 로봇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선생님도 저기 형호 오빠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만든 거라 나이가 좀. 여기서, 여기다가 애들한테 프리 토크 해라. 뭐, how old, old, old are you? 그러면 얘가 답을 해줍니다. 밑에 16 years. 16 16 years. 그러면 애들이 꼭 이럽니다. 선생님 fuck you 해보세요. 네. 그러면 fuck you 그러면 saying rude things never help. 오, 무례한 말을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네. 난 그걸 할 수 없어요. 미안하다 그지? I'm sorry 해보자. I'm sorry. 그러면 There's no need to apologize. 사과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근데 카페에다 올릴 때는 다른 애하고 질문이 중복되면 안 된다. 이러면 애들이 막 중복될까봐 엄청 많아 올려. 여기 쓰기는 프리토킹이 가능한 거고요. 그건 이대 한종인 교수께서는 이걸 대학생들에게 실제로 해서 어휘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더라는 학교 논문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쓰기 평가는 이렇게 하시고, 또 이런 평가도 괜찮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스토리가 되어 있을 경우는 주인공을 너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바꿔라고. 이거 필승이야. 자기 좋아하는 포켓몬의 어떤 주인공? 그러면 주인공이 바뀌면 연쇄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최소 이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교과서를 새롭게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보는 아주 소중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기력한 이유는 뭐냐? 이 수업하고 내 수업, 내 삶과 관련이 없어서. Relevance. ARCS 그 동기이론에서 세가 네 가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Relevance. 내 삶과의 연관성. 이놈 수업이 나하고 관계가 없네. 그럼 애들이 무슨 재미야? 또 패러디 라이팅. 가서 스토리로 된 걸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바꿔라. 이런 거. 이런 것이 라이팅 할 때 괜찮아요.